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감격하십니까? 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된 것이 느껴지시나요? 이거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낳아주신 거예요. 아들을 낳을 때 아들이 뭘 아버지한테 해서 아들이 되나요? 아니죠. 아버지가 그냥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로 낳았어요. 아들로 낳았어요. 그 피로 낳았어요. 여러분은 못생겼던, 부족하던, 보잘것없던 우리는 아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잘 드려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아예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셔서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는 너무 부족해서 제대로 준비를 못하지만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과 입맞춤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가지신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원하시고 그 기름부음을 부어주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가진 생명을 부어주기를 원하셔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미리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못 알아보고 우리가 그렇게 준비 못된 것을 회개해야 돼요. 얼마만큼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느냐. 순간 예배드리기 전에는 심령이 준비되어져야 된다.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서 31절.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서 31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서 31절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진정한 장자는 누구이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여기서 내가 언성을 높이려 함은 라고 말했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언성을 높이려고 했느냐? 그것은 그 갈라디아인들에 대해서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무슨 의혹이 있느냐? 그 의혹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언성을 높이려 하면 그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바울의 나음을 입은 영적인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아 라고 말하니 바울과 한 형제라. 육적으로 형제가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형제. 어떻게 해서 영적으로 형제가 돼요? 바울은 유대인이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이에요. 형제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말을 하거든요.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나눠 가진 자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인들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자요. 나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를 가진 형제다. 한 아버지를 둔 형제다. 한 집에 거하는 형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한 피를 나눴고 한 아버지를 두고 한 집에 사는 형제인데 너희가 어찌하여서 다른 집 자식처럼 행동을 하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오고 여기에 지금 이삭이 나오고 이스마엘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의 유업을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했다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한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장자에게 물려져서 내려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유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유업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들어가서 유업으로 얻게 되는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실 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 약속하신 그 땅에 그 약속을 모든 민족이 얻게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이 들어가 산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이스라엘 족속만 들어가 산 땅인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삭과 함께 세우리라 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이삭과 함께 세우리라고 해서 그렇다면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 그 둘이 다 이스라엘 땅을 유업으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아들 두 아들 중에 장자는 에서인데 에서가 그 땅을 얻지도 아니하고 야곱이 그 땅을 얻었고 에서와 야곱이 둘이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야곱이 낳은 열두 아들들이 가나안 땅을 얻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 유업을 얻지 못했어요. 창세기 25장에 가면 31절에 야곱이 죽을 쓰리고 있을 때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와서 아주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 죽을 한 그릇 얻고자 할 때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러면 내가 이걸 줄이라. 지금 내가 육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면서 에서는 자기의 지금 육체의 배고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육체가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가 육체의 초점이 맞춰지는 사람은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예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라는 거죠. 에서는 육체의 초점이 맞춰졌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장자의 명분을 가질까? 장자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기회를 항상 노리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그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꿨어요. 에서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유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함께 세우리라 한 그 약속이 야곱에게 내려가고 야곱은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느냐. 아비의 유업이 장자에게 내려가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와 같은 풍습을 주었지만 그러한 그 유업은 장자의 유업을 따라 내려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증언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야곱인 거예요.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었어요. 이스라엘을 장자라 하신 하나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 전체를 말하면서도 또 어떤 의미에서는 엄밀하게 그 안에 한 유다 지파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마태복음 1장에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면서 17절을 내려가면 아브라함부터 다윗왕까지 14대, 다윗왕에서부터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 또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14대, 그래서 14대 셋으로 나눠서 말하는데 이것은 첫째 14대는 족장시대를 말하고 둘째 14대는 왕정시대를 말하고 셋째 14대는 바벨론 포로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장자의 유업을 이어내려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장자의 유업이 어떻게 해서 내려가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어떻게 해서 내려가시느냐? 족장시대 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이삭과 함께 세우겠다 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야곱의 그 믿음을 따라서 야곱에게 내려갔고 그것이 열두 아들 중에서 유다에게 내려갔어요. 그리고 유다는 다말에게서부터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 후손 중에서 누가 나와요? 기생 라합과 결혼한 살몬이 나오고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는데 보아스는 이방녀인 룻과 결혼해서 거기서 오벳이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다윗왕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 족장의 시대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업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열두 아들 열두 지파가 아니라 선택된 사람들 거기다 이방 여인들까지 포함되어져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족장시대는 부름받은 아브라함, 부름받은 이삭, 부름받은 야곱 이런 식으로 지명되어지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약속이 이어져 내려오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왕을 하나님이 세우고 다윗왕의 그 위를 하나님이 멈추지 않게 계속 이어져 내려가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다윗왕의 아들들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그 중에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려오지 않은 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 분이면 다 압니다. 이때는 뭘 따라온 거예요? 약속에 따라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다윗왕의 후손들을 따라서 내려온 이것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들,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것이 내려온다는 것을 암암리에 내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약속은 성취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 약속은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걸 우리 이미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못 섬겨도 거기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 육체의 이스라엘 땅의 왕으로서 다윗을 세웠지만 다윗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걸 나타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게 왕정시대예요. 계속 선지자를 보냈어요. 하지만 선지자를 죽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내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고자 했지만 그들은 이방 신들을 계속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게 뭐예요? 바벨론 포로 삶이라는 거예요. 끌려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고 가나안 땅이 완전히 초토화가 돼서 이제는 포로 생활이 돼서 애굽에 들어갔던 거하고 똑같이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도무지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반복되는 어떤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나흘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줬는데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하가를 주고 그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하가를 뭐라고 말하죠? 시내산에서 얻은 언약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갈은 신의 산, 사라는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받은 것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갈, 사라는 두 언약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이 두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이고 하나는 예루살렘인데, 그 신의 산에서는 종이 낳은 아들, 그리고 사라는 예루살렘인데 아직 예루살렘이 아들을 낳지 못한 그런 상태, 이런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세웠고 그들이 율법을 가졌으나 그들이 율법 아래서 사는 삶은 종살이었다는 거예요. 종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율법을 아무리 가졌다고 그들이 할례를 받은 자라고 선민이라고 자랑을 해도 그들은 종의 아들일 뿐이다라는 걸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유업을 그들이 얻은 것 같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을 차지했고 이스라엘은 나라 세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이 돌들로도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 가나안 땅의 나라가 세워졌지만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종의 아들일 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종의 아들은 같이 유업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육체가 있을 동안에 낳은 첫 번째 아들은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이 장자가 되어져야 얘기가 되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약속하시기를 이삭이 내 자손이라고 말했고 내가 이삭과 함께 이것을 하리라. 근데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거죠.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자녀가 낳아야 할 것을 말하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했는데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낳은 자녀를 말하더라는 거. 예루살렘이 낳은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낳은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누가 갖는다는 거예요?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에게서 낳는데 이때의 사라는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아들이라는 거죠. 죽은 자 같은 그 태에서 낳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그들은 죽은 것 같았어요.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에게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했어요? 반드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을 약속했더라라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제 이사야에서 44장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자 28절 읽어보세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높아지리라.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바벨론에 끌려간 그들을 향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 예언을 하실 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지만 이 예언한 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은 이방인 왕이지만 그 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는데 뭐라고 44장 28절에 말해요.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라고 말했거든요.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중건되리라. 족장시대에는 하나씩 불러서 믿음으로 내려가게 하고 다윗의 때에는 그들이 왕정시대를 이루면서 왕이 그들에게 구원이 될 수 있다 없다를 가르쳐 준 거예요.
다윗왕의 후손이 되어지는 것을 그들은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다윗왕의 후손이 된 걸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다윗왕의 후손이 왕이 되어도 너희들을 온전히 구원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국을 온전히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약속하신 다윗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가르쳐준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어떤 노력으로 낳은 아들이 유업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그 육체의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는 것과 또 그 육체의 율법을 갖고 있는 왕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이루는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줬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그들은 이전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것처럼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상태가 되어지는 암흑에 놓인다라는 거예요. 즉 영적인 사망 권세 아래 놓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육의 것을 열심히 하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을 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있게 해요? 저주 아래 놓이게 한다고 갈라디아 3장 10절에 말했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다가도 한 가지만 어기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저주 아래 놓인 자가 되어지고, 율법을 다 지키고자 하는 자는 저주 아래 놓인 자라고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저주 아래 놓였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저주 아래 놓여서 노예 생활을 하는 어둠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교회 생활할 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십니다. 그렇게 은혜 받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죠. 그런데 그 교회에 열심을 낸 그것이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주님의 그 왕정 정치 속에 들어가서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았지만 그것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같이 유업을 잊지 못하는 장자이지만 그는 유업을 잊지 못하는 종의 아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장자라고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네들이 장자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잊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이 내 장자라 한 그 장자가 바로 에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장자의 명분은 가졌어요. 율법을 가졌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나오도록 열두 지파 아들 중에 유다가 있고, 유다에 대해서 다윗 왕이 나오는 것처럼 가나안 땅이 있고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나오는 것, 이게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나라도 무너지고 보이는 예루살렘이 끝났고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가 끝났고 다윗 왕의 그 모든 계보가 끝이 났어요.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그 모든 게 끝이 났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 종이 낳은 아들은 유업을 이을 수 없다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은 반드시 중건되리라. 그러면 이 예루살렘의 중건을 이루도록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중건을 해서 제2 예루살렘이 중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또 무너져요.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가증한 것이 앉아있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어디에 초점을 맞을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느냐 하면, 보이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그랬는데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니까 이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더라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 여러 명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 사람의 육체 노력으로 나올 수 없는 가운데 나타난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한 것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나올 수 없는 약속을 따라난 약속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기업을 얻는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걸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졌다는 걸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하갈과 세라 그리고 그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이삭의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약속의 아들로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어찌하여서 저 기업도 이어내려가지 못하는 종의 아들들이 갖는 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내가 언성을 높인다는 거예요. 언성을 높이려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게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러한 징조들을 보니까 이제 너희들이 하는 것에 내가 의심이 생겨서 이제 언성을 높여서 다시 말하는데 율법은 종의 아들로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9절을 먼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심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맏아들이 되신 이유를 말하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야 한다는 말씀을 한 것처럼 아들의 형상을 입는다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하나가 되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지는 걸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기초돌이 되어주셨다는 말을 에베소 2장 20절에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분이 사도와 선지자들에 대해서 증거된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 그 돌이 되어졌는데 그것이 십자가더라는 거죠.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러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5절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하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직 예비하신 몸은 한 몸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낳은 아들이 유업을 잇는다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낳은 아들이 유업을 잇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낳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어떻게 알았느냐? 마리아에서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들이 되심을 증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럼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거룩하신 것을 어디서 나타내요? 인간으로 온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인 거거든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다 율법 아래 놓였어요. 그래서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사망의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고 마치 율법 아래 놓인 것 같지만 어렸을 때에는 율법 아래 놓인 것 같지만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는 아들임을 나타내주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것을 나타낸 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나타냈다는 거예요. 인자로우심으로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건 곧 아버지의 권세를 유업으로 받으신 분이라는 것. 예루살렘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아들이 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시면서 성전 모퉁이 돌이 되셨고 처소가 준비되면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업을 이어내려가는 장자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그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이 예루살렘이 된다는 거예요. 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맏 아들이 되게 하신 거죠. 그게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거룩하다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 하나님이 거룩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 거룩한 분이신 걸 나타내면서 아들이신 걸 나타냈고 우리는 또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아들이 되어지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형상을 입었을 때 아들이다. 장자의 유업을 잇는 자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에 뭐라고 해요? 26절에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걸 말하고 28절에는 거기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가 하나가 되어진다 하면서 29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한 그와 함께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장자는 그럼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육체의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이 아니고 또 육체의 예법을 따라서 열심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자도 아니고 오직 약속하신 이삭 이 장자가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진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아진 자들 그가 바로 유업을 잇는 장자가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인들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 이제는 율법의 행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바울이 애통하면서 그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 똑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왜 그들이 범죄를 했다 그래요?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무슨 악이에요?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주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스스로 열심히 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단 말은 다른 신을 섬기고 스스로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온전히 세우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에게 구원의 반석으로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율법의 어떤 행위로 또 우리가 열심으로 무슨 노력을 하는 걸로 교회를 세우고 뭔가 열심히 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로 착각하고 하는 것 이것이 다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행한 악과 똑같은 악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어느 교회 교인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그 큰 교회에서 잘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생각하는 건 곧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거든요. 내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이삭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육체로 낳은 아들이 더 많다라는 것. 성령을 따라 난 자보다 육체를 따라 난 자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 이스마엘에게서 난 자에게서도 열두 방백이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도 축복을 해서 자녀가 번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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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고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낳은 자녀보다 시내산에서 낳은 자녀가 더 많다. 고 말하고 있거든요. 사라가 아직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약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이 이제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면서 거기서 그 피로 성령으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아들이 되어지는데 그 숫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고 약속으로 성령으로 따라서 정말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육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사람들을 약속의 자녀들을 핍박을 하더라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지금 핍박을 받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핍박을 받고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 시대에 많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으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뿐이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갈라디아인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거든요. 나를 의롭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완전한 영광을 입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영화를 이미 입은 자인 거예요.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여러분이 연합이 되어질 때 약속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른 말로는 약속의 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 안에서 내가 어떤 자이냐, 유대인에 속했다, 아니면 갈라디아인이다, 아니면 한국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낳은, 성령으로 낳은 약속의 자녀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절대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것, 오늘 본문 30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 땅에 있지도 못하게 내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무엇인가 이렇게 율법으로 배우고 율법의 가르침 속에서 있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있으면 뽑아내 버려야 합니다. 또 거기서 난 아들들이 있어요. 뭔가 내가 잘한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들 다 뽑아내 버려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자는 율법의 어떤 행위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있는 자인 거예요. 이 여종의 자녀는 예루살렘 그 사라의 자녀와 함께 유업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눌 수가 없어요. 적당히 이삭에게는 80% 주고 이스마엘에게 20%를 준 것이 아니라 100%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이삭의 것이지 전혀 1%도 그에게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유업을 절대 나눌 자가 없고 그 땅에 함께 거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지 아니하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의 믿음이 아니라, 열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걸 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유업을 잇는 장자가 되어지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체의 사람은 영의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일을 알래도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 성령의 일은 이해를 못하니까 어리석게 보일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핍박을 받을지언정 바울은 아무에게도 꺼리낌이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뿐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 십자가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그러나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십자가 복음이 그 십자가 복음을 아는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유업을 이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려면 족장시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었고요. 두 번째 왕정시대는 왕에 속한 자손이 되어져야 돼요.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 것처럼 죄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고 소망이 없는 캄캄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약속을 붙잡은 자들을 돌이켜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게 하셔서 그 약속은 이방인인 왕을 통해서도 성취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권세자를 세워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데 믿음의 초점은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 초점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게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살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바 아버지 하고 아버지라고 열심히 부르는 것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 피로 낳은 자요 그리고 그 생명을 받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 집에 거하는 아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가 되려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피로 낳은 자는 육에 대해선 죽은 자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이스마엘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삭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으로 믿음으로 나은 자가 되어지. 육에 대해선 죽은 자요. 영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져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런 자에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충만해서 한 집에서 한 형제가 되어져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아버지 부르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데 비록 바벨론에 끌려가도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약속된 땅으로 돌아와서 얻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유업을 잇는 장자가 되어지고 그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드시 속해서 약속의 아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유업을 잇는 장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와 함께 유업을 이을 자니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과 같은 율법의 어떤 것들 다 뽑아내버리고 또 하갈과 같은 요소가 있다면 그것도 뽑아내버리고 절대 이것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나 안에는 예루살렘이 되어져야 되고 이삭만 내 안에 낳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